사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신랑 최영철 군과 신부 오정희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숙한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도 혹은 누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양가를 대신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최훈철 군과 신부 오정희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의 예식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식 특별히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와 호응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 더욱 환하게 밝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두 분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어머님은 혼주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 어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에 이어 오늘의 주인공들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네, 멋진 신랑이 늠름한 모습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의 힘찬 발걸음에 맞춰 큰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힘차게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잘생긴 신랑이 환한 미소와 함께 입장을 해주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생각에 그 미소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주인공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신부가 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 신부에게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던 두 사람이 하나 된 길을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두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과 신부의 진심이 느껴지는 혼인 서약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 서약 그리고 맞춰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성원 선언을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단상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원 선언은 특별히 신부 아버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신랑 신부의 마음이 느껴지는 감사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의 이 마음 그대로 담아서 신랑 신부가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부 부모님 앞으로 가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사람과 오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게 키워주신 그동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덕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내와 화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분 평생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희 두 사람도 오래오래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내일을 향해 힘차게 행진.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최훈철 군과 신부 오정희 양의 결혼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민 여러분들과 함께했기에 오늘의 결혼식 더욱 빛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